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더뉴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보시다시피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주 내내 기다리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아주 그냥 조졌네. 투싼 같은 경우는 현대차 안에서도 볼륨 모델이죠. 지금 뭐 시장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글로벌하게 지금 베스트셀러여가지고 바깥에서 달라진 것보다 안에가 훨씬 많이 달라졌어요. 보통은 부분 변경할 적에, 물론 뭐 요즘 그런 미사용을 말마따나 부분 변경이지만 풀체인지에 가깝게 차를 바꿨다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번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더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많이 느껴져요. 이 시승차는 지금, 그리고 칼라는 쉬머링 실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쉐빌 실버랑 같은 색깔일 줄 알았는데, 그거보단 훨씬 좀더 어둡다고 해야 될까? 쥐색이 좀 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더뉴 투싼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이브리드든 아니면 1.6 터보나 2.0 디젤도 마찬가지인데, 얼굴이,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2D 엠블럼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빵꾸가 뽕뽕 난 이렇게 바뀌었고, 이 램프 그래픽도 이쪽을 보여드려야겠구나. 전에는 좀더 이렇게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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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더 현대에서 말하는 건 파라메트릭 주얼,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보석처럼 이런 각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헤드램프도, 제네시스에서 봤었던 MLA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신형 GV80에 들어간 MLA 헤드램프는 디자인적으로만 달라진 거가 아니라 렌즈를 개별적으로 조향을 해가지고 주변차 운전자에게는 방해되지 않게끔 하면서, 야간 운전 시각보호에는 더 도움을 주죠. 지금도 이제 활성화가 됐죠. 오른쪽에 켜졌다 꺼졌죠. 중앙분리대로 가보면은 좀더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보시죠.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보면 오토 하이빔보다 좀더 개선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켜져라. 켜졌죠? 저 멀리 여기 또 꺼졌네. 깔짝거리듯이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오토 하이빔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리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엔 오토 하이빔이면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이 정도만 됐었잖아요. 반대편 차선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앞차가 있으면은, 얘는 이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서 꺼요. 그래서 오른쪽만 킬 때도 있고 왼쪽만 킬 때도 있고, 그렇게까지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면 휠 타이어는 여전히 17인치, 18인치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컨티넨탈에 크로스 콘택트 LX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고 올 시즌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옆모습은 달라진 게좀 미미해요. 도어 락 해제하는 버튼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거 말고는 없네. 그리고 연비도 이제 15.7인데, 이게 변화가 있나 이전이랑? 제가 한번 이건 캡션으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여긴 아래랑 위를 구분해 놨죠. 이 도어 몰딩 자체가 하단은 블랙이고 위에는 크롬이어서 이런 차이가 있고, 이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뒷모습에서 달라진 걸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범퍼 하단, 그리고 현대 엠블렘인데,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이렇게 매립된 것 같은 엠블렘은 유지가 됐었죠. 근데 이제 2D가 되면서 좀 더 뭐랄까, 이런 입체감이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을 보면은, 전엔 하이브리드도 이쪽에 삼각형 이문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런 빗금 같은 게 막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방향지시등 위치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좀 더 낮아진 건지 아니면은 이 전체 범퍼 형상이 바뀌면서 위치는 그대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좀 눈으로 볼 땐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 테일램프, 이 후미등이랑 방향지시등이랑 분리돼서 아래로 쪼개놔가지고 뒷차한테 잘 안 보인다, 그런 반응이 있는데, 아예 그냥 더 밑으로 내려버렸네. 트렁크를 살펴보자면, 트렁크는 뭐 그대로입니다. 근데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전작 대비해서 전장이, 그러니까 길이가 15cm나 길어졌거든요. 엄청 긴 거죠. 2열 공간은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산타페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광활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는 저 2열 시트 접었을 적에 좀 더 각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은 더 잘 아실 텐데, 이 정도 각이 생겨요. 그래서 물건 수납이라든지 차박할 적에는 염두에 두실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열어볼게요. 이 바닥에도 광활한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트렁크 스크린이 지금 기본으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저걸 근데 구입을 하면은 여기다가 채울 수가 있고, 이 밑에 수납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 저 홈이 보이죠?
뭐 이런 C가 잭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2열 시트 폴딩 레버도 그대로. 2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2열 공간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어 닫히는 느낌이 좀 더 견고해졌다는 거. 밀폐력이 좋아졌어. 이건 확실히 좋아졌네. 문고리 당겼다가 놓을 때 이거 이 소리가 되게 좀 촉박했거든요. 이거보다도 더 좀 경박한 소리가 났었는데 그것도 좀 달라진 것 같아. 근데 요 안에를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무슨 고무를 덧대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닫히는 밀폐력이 좋아지면서 저것도 좀 좋아진 게 아닌가. 확실히 좋아졌어. 이 텅텅 닫히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 준중형 SUV지만 이 정도면 공간 때문에 3열 SUV가 꼭 쓸모가 있을 때가 있지만 패밀리 SUV를 생각하는 분이라면은 투싼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긴 좀 높고 근데 이 정도면 어린이가 내릴 땐 좀 그럴라나? 그럴 수는 있겠어. 근데 이 정도면 일단 이 발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발 들어가는 게 제대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안에서 닿는 느낌도 좋아요. 무릎 앞에 공간 너무 좋고 그리고 이거 2열 시트 리클라이닝 보세요. 지금은 제가 최대한 눕힌 거고 제 옷 때문에 잘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제일 눕힌 거 세운 거 세우면 이렇게 되고 이 정도나 눕힐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하죠. 리클라인 각도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상당해. 이 단계가 엄청 많아요. 톱니가 엄청 많아요. 네. 진짜 이러니까 글로벌 베스트셀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패키징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투싼은.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광활하죠. 예. 머리 끝까지 온다고. 이걸 승객. 이게 근데 달라졌더라고요. 여기에 원래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장치가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어. 상위 트림에는 2열 시트도 열선이 들어가는데 또는 이게 옵션으로 묶여 있죠. 3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등받이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들어옵니다. 이 위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 후방 시야도 좋고 헤드레스트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머리 가누기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쪽창도 보면은 사람이 누웠을 때도 옆을 볼 수가 있어. 이게 버클 뭉치 때문에 이 소리 되게 듣기 싫잖아요. 여기다가 꽂으면 이야 정말 이거는 처음 봤을 때부터 와 이건 너무 아이디어 좋다 생각했었던 부분이에요. 2열 벤트는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못하지만 이건 어쨌거나 산타페의 영역이니까 산타페까지 가야 누릴 수 있는 편의 장비고 USB 단자는 이렇게 C타입 두 개. 이게 원래 C타입이었나? 모르겠네. 그래도 제법 잔진동은 느껴지는 건 있네요. 완전히 거르진 못하고 근데 뭐 엉덩이나 등으로 전해지는 게 불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 시트가 확실히 투싼 시트가 두껍진 않거든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시트에서 보통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도 꽤 많은데 투싼은 여기서 먹어주는 게 많진 않아. 이러니까 이게 그 푹신푹신한 쿠션은 아니거든요. 시트가 조금만 더 도톰하거나 그러면은 훨씬 승차감적인 부분 차이는 클 것 같긴 해요. 치 받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앰비언트 라이트 전무예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C필러 이쪽을 이제 흡음재를 보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그래도 들어왔었네. 지금도 완전히 커튼은 아니고 조금은 있습니다. 소리는. 근데 이런 노면에 올라오는 진동은 전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준중형 SUV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떤 틀린 그림 찾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분 변경 전 투싼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달라진 게 정말 안 달라진 게 없는 수준이죠. 운전대, 디스플레이, 공조장치 그리고 전에는 이 가운데 센터 스택을 중심으로 해서 양 공간을 그러니까 동승자 보조석과 운전석 쪽 공간을 아예 쪼개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완전 대칭되게 접은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근데 변속기가 이 칼럼식으로 붙으면서 여기가 아주 그냥 굉장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핸드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이쪽으로 갖고, 원래는 여기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이 공간을 더 넓게 또 뺐어. 그리고 요즘 SUV뿐만 아니라 그 엑셀러레이터가 서스펜디드 타입으로 거의 다 갔잖아요. 하물며 폭스바겐 그룹은 전부 다 서스펜디드 타입이었던 것 같은데, 현대차는 아직도 저런 오르간 타입 엑셀러레이터라는 게전 너무 좋아요. 예, 거기다 메탈 마감 페달이고,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입니다. 이런 도어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서 직물도 쓰고 가죽도 쓰고, 여기는 우레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소재의 고급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부분 변경한 투싼은 더욱더 그게 뭔가 좀 감성적인 터치?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런 개방형 트레이를 둔 것도 수납 공간이 최고야. 이거 그리고 차키도 달라졌죠. 전에는 그 투박한 현대키, 이거 아직도 별로세요 여러분? 아주 그냥 이 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욕을 먹네. 아니 이게 처음부터 예뻤는데 말이야. 아무튼 텀블러가 이것도 좋아요. 컵홀더가 요 가운데를 뚫어놔가지고 이런 손잡이 있는 텀블러, 얘는 링컨이네. 텀블러도 이렇게 그냥 편히 담을 수 있다는 거 좋고, 얘는 그리고 오릴 드라이브는 아니라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만 있습니다. 터렌 셀렉터는 연동되진 않고, 이걸로 바꾸면은 에코 스포트 마이 드라이브 중에 고를 수가 있고, 이런 게참 재밌는 게 스포트에서는 이런 눈금조차도, 이 배터리 전력량 눈금조차도 빨갛게 바뀌잖아요. 참 디테일한. 얘도 변화의 폭이 막 휙휙 바뀌고 그러진 않지만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투머치면은 뭐 눈이 어지럽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또 마음에 드는 시승차를 만나서 제가 말이 많네요. 아, 이 내비게이션은 증강현실 연동 내비게이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드로. 이거 이 디스플레이가 바뀌면서 CCNC, 그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간 것도 큰 개선점이죠. 이게 써보면은 전에 건 아주 그냥 별로야. 반응 속도라든지, 투싼이 차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부담스럽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아, 이 구성을 생각하면은 이럴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그리고 재미난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어쨌거나 투싼이 패밀리 SUV로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경우를 대비한 것 같긴 해요. 보시면 설정에서 차량에서 드라이브 모드에 가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파워트레인이 에코 스포트 스마트 플러스 베이비가 있어. 와, 이게, 그러니까 베이비 모드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주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가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투싼 하이브리드에서는 처음으로 이 드라이브가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때도 그랬었는데, 전기 모터를 활용해가지고 차의 움직임을 최적화하는 거죠. 만약에 차가 선회할 적에 롤링이 발생하면은 모터로 그 반대값을 넣어가지고 그걸 좀 잡는다거나, 아니면 속도 방지 턱을 넘을 적에 이쿵 떨어질 적에도 그런 흔들림을 완화시키는 반대값을 모터가 입력을 한다거나 그런 건데, 파워트레인에도 이게 들어갔다는 게참 놀랍네. 지금 현대차에서 이 베이비라는 파워트레인 모드가 들어간 차는 전 처음 보거든요. 되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게 어떤 현대차의 무서움인 것도 같아요. 뭐 코리아 회사니까, 한국 회사라서 가능한 걸 수도 있겠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이 라이드 같은 경우는 시속 65km 넘어가면은 작동 안 하네요. 이 핸들링은 선회 성능 보조고, 이 EHA는 긴급 회피 조향 성능 보조인데, 이것도 작동 조건이 선회 성능 보조는 40에서 120km 사이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선회 진입 탈출 상황을 판단해 작동하고, 긴급 회피 조향 성능 보조는 전방 충돌 경고 발생 상황에서 충돌 회피를 위해 급격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작동합니다. 아. 실내 모드 조명. 드라이브 모드 연동해서 이것도 이따가 터널에서 밤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CCNC가 들어갔다는 게큰 장점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공조장치. 아, 이거는 제가 발견한 단점인데, 이거 전에는 못 느꼈었던 거거든요. 뭐냐면은 전에 공조장치가 한 판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쭈르륵 버튼식 기어 셀렉터가 이어졌을 적에는 요 형상이 달랐어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 운전 포지션으로 해서 하잖아요. 여기가 아우, 이것도 아파. 이거 아반떼 하이브리드처럼 여기 정확히 무릎뼈가 딱 부딪혀가지고 아프네. 근데 이거 지금 투싼 하이브리드가 시장에 풀린 게 많이 없어서 차주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확실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뭐 비상등도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그랬다 일로 내려왔고. 이 공조장치는 조작해보면, 전에는, 그리고 맞아, 그, 투싼 같은 경우는 이 한 판짜리 공조장치 패널, 그게 이 온도 조절이랑 풍량 조절이 아주 자꾸 이렇게 엇나가가지고 손가락 누르기가 운전하면서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싼은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전에, 차주들이 이런 게 불편해요. 이런 거 좀 개선해줘요. 뭐 예컨대, 문 닫을 때 좀 무겁게, 좀 밀폐력 좀 확실하게 해줘요. 너무 불안합니다. 막 이런 거를 확실히 잡았고, 그리고 이런 공조장치 조작하는 거 통해서 이것도 온도도 이걸로 조작하고, 전에는 이거 누르는 거였잖아. 근데 이 다이얼이 얼마나 편한가요? 아, 최고야. 그리고 풍량도 여기 이렇게 떼어놨는데, 요 지금 인지되는 범위가 좀 적확해가지고 누르기 좋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드라이브란다. 드라이브 온리 버튼도 빠짐없이 갖췄고, 열선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이 밑에도 달라져서 여기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요즘에 현대차들은 다 그렇게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거 누르면 C가 잭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 글러브 박스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위에도 달라진 건, 위에는 달라진 건 없고, 여기가 달라졌지. 이게 이제 헤드램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오른쪽을 분리해서 조향하는 오토아이 빔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여기에 그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 헤드램프 각도 조절하는 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전체가 달라졌네 아주. 요 버튼 있지만 그대로구나. 이거 회생제동이 3단계, 2단계, 1단계 아예 끌 수도 있고, 또 플러스를 땡기고 있으면 오토가 됩니다. 저 기어 셀렉터가 적응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같이 지금 눈이 엄청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이퍼 레버를 자꾸 작동했는데, 아,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걸 돌려. 벤츠 타다가 다른 차 타면은 기어 변속 갈 쪽에 이 와이퍼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카메라 누르면 다양하게 카메라도 볼 수가 있죠. 이 밑에 수납 공간은 정말 좋은 게, 아, 이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핸드백 그냥 던져넣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깊어. 예. 투싼은 수납 공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도어 포켓도, 물건 담기가 수월하겠어요. 뭐 마감이 돼 있진 않지만, 바라지 않아도 될 정도고. 시트 메모리 버튼도 두 개나 가능하고. 이 문고리 잡아당기는 것도 뭐 이 정도면 그냥 수긍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인스퍼레이션 시트는 달라진 건 없지만 가죽 질감도 좋고요. 통풍 열선 다 되고, 그리고 요추 받침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신형 이게 제네시스에서는 여기가 끊어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아주 멋진데, 얘는 그렇진 않네. 더뉴 투싼 하이브리드 주행을 해볼게요. 확실히 이게 근데 아파. 그리고 그걸 말씀드려야겠구나. 현대차에서는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급발진 방지 장치가, 급발진 방지라기보다는 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꺼야 될 때 얘도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혼다 CRV 때 어코드 때였나 제가 보여드렸었던 건데, 시동을 이렇게 주행 중에도 이거를 3초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N단으로 바뀌어요. 근데 혼다 차들은 아예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0으로, 속도를 0으로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얘는 이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바로 또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변속기가 D로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거죠. 혼다 CR-V에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있어요. 급발진 되면 시동이 안 꺼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누르면, 버튼을 두 번 누르거나 계속 누르면 시동이 전원이 꺼진다고 뜨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꺼진 거예요. 다시 누르면 시동은 켜지고요. 하지만 가속은 안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완전히 멈췄다가, 그리고 P로 놓고 누르고, 그럼 이제 시동 켜진 거고, 다시 D로 놔야
이제 주행 준비가 됩니다. 네.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엔진이 깨어날 쪽에 소음은 약간 있는데, 이번에 이 신형 투싼이 흡차음을 많이 보완해가지고, 특히나 이런 앞쪽 휠하우징이라든지 B필러, C필러 쪽에 흡차음제를 많이 보강해가지고, 이게 마른 노면에서도 충분히 들릴 것 같고, 지금 이런 젖은 노면, 이런 휠하우징 안에 튀는 물소리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부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도 많이 걸러졌어요. 많이 없어졌어. 오늘 주행해보니까 이 투싼 하이브리드가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상품성은 여전히 좋아서, 이전에와 마찬가지로 지금 투싼은 파워트레인이 세 가지잖아요. 1.6 터보, 그리고 2.0 디젤,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가격을 놓고 보면 물론 이 하이브리드가 가장 비싸죠. 예, 풀옵션으로 해서 4륜 5륜 드라이브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원 4천만원 중반 가까이 되지 않나. 그럼에도 만족할 수 있다, 선택하면. 얘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에서 더 경쾌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35마력 최고 출력은 똑같지만 차의 거동에서는 확실히 그런 중형 SUV 큰 덩치보다 경쾌한 게 있고요. 이번 신형 하이브리드, 아니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들어갔어요. 저기 E라이드 젠 1, E라이드 젠 2. 그래서 이 전기 모터가 차의 움직임을 제어를 하는 거죠. 그게 어쨌거나 탑승자에게는 승차감 개선으로 와닿을 테고, 여기가 속도 컨디터기 연거푼데, 한번 볼게요. 시속 50km로 해서 스포츠로 넘어보고 마이드라이브 베이비 모드로 한번 넘어보고요.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단지 가속하고 감속할 때만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가속했다가 엑셀 오프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관성주행하듯이 타력주행하듯이 속도를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속도 방지턱 넘을 때도, 이건 아마 그 E라이드 젠 1, 젠 2 그 차이가 크지 않나 싶은데, 4륜은 저는 글쎄 얘가 4륜 값이 얼마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앞바퀴 굴림이라서. 오늘같이 이런 악천후, 지금 눈 뭐 15cm 왔는데, 물론 길은 많이 녹았습니다만, 지금 스포트예요. 보시죠. 50km 이 정도고, 마이드라이브 베이비 모드 50km. 베이비로 두면 확실히 넘어갈 때 이 방지턱을 바퀴가 칠 때도 그렇고, 넘어가서 땅에 떨어질 때도 그렇고, 더 말랑 이런 게 있어. 아, 이게 참 비유하니까 어렵구만.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브레이크는 이전에도 그 부스트 방식 브레이크 그거였었는데, 지금도 뭐 이번에도 브레이크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스트로크 짧고 살짝 유격이 앞에 그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뭐 운전자 입장에서 조절하는 데는 민감하진 않은 그런 제동 성능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뭐냐, 지금 마이드라이브 모드구나. 스포트로 바꿔서, 아, 에코였네. 아이, 저 트랙터가 또 블로킹을. 예, 그리고 흡차음도 많이 좋아진 게, 유리도 달라졌어요. 지금 앞에 트랙터 있잖아요. 문을 잠깐 열어보면 앞에서 소리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걸러줘. 문을 닫아볼게요. 산타페, 아, 투싼은 원래 전에도 타면서 시끄럽다, 막 소리가 많이 들어온다 생각 안 했었는데, 더 조용해졌네. 아무튼 오늘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보니까, 저는 이전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탔을 때 뭐 그것도 패밀리카로 충분히 좋았어요. 전 추천할 수 있는, 누구에게라도 추천할 수 있는 차라 생각했었는데, 이 투싼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 운동 성능도 그렇고, 일단 안락함이 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그 부분이 아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경쾌한 거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꽤 우위로 느껴집니다. 예. 지금 제가 스포트를 두고 달리긴 합니다만. 그리고 6단 변속기는 가끔 좀 그렇다고 막 부드럽게 매끈하게 가속하는데 뭐 방해가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하이브리드 1용 6단은 저런 턱 넘을 때도 얘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가. 좋다라기보다 예상했던 단단함보다 예상했던 단단함 속에 유연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냥 그런 불쾌하고 막 고개가 막 절레절레 저어지는 그런 승차감이 아니야. 스포츠에서도 심지어 다시 와이드라이브 베이비로 가면 일단 근데 엑셀을 밟아도 반응이 안 올라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터보레그랑 다르게 뭔가 뒤에 껌딱지 붙어가지고 안 놓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러다가 이제 가속이 되는데 터보차들은 그렇게 터보레그 입고 나서 빡 터지는 게 있잖아요. 얘는 근데 그렇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드라이브 베이비 모드에서는 우악 하다가 우악 이렇게 계속 그냥 가는 느낌. 오늘 아무튼 시승은 눈밭에서 뒹굴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각설하고 정리해 볼게요. 더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바깥에 바뀐 외관도 저는 전보다 이게 더 좋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거 무릎 아픈 거 무릎이 아파라 이거 빼고는 정말 깔 게 없는 인테리어. 이 3스포크 스티어링 너무 좋아. 그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지만 3스포크로 바뀌면서 아주 그냥 차가 똑똑해진 것 같아. 그리고 연비는 뭐 말할 것도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잠깐 보자. 이것도 다이얼로 바뀌었어요. 그러네. 이 돌리는 거네 이제. 전에는 이게 아니라 누르는 건가 이거 뭐 이런 거 아니었나 뭐 그랬죠. 공기압은 지금 3735, 3736 이네요 현 주행정보 12.6 인데 제가 오늘 이 추워가지고서 아까 촬영하면서 공회전을 좀 많이 시켰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투싼 하이브리드는 연비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으니까요. 얘 공인연비가 15.8, 15.7 인데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뭐 한 17, 18 사이는 무난히 언제나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G80이랑은 다르게 G80은 가다가 이렇게 제동이 된다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되거든요. 제어가 SUV인데도 투싼은 참 좋은 것 같아. 네. CRV랑 비교하면 저는 투싼 하이브리드 추천합니다. 요즘 일본 차들이 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엔저 때문에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산차들도 값을 올린 건 마찬가지인데 덜 느껴지잖아요. 근데 크로스 컨택트 타이어는 딱히 좋은 걸 모르겠네. 얘도 그런 마일리지나 그런 구름 저항 적게 한 그런 타이어인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강화돼서 드라이브 모드에 지금 연동해서 바꿨거든요. 그럼 요 글러브박스 위에 보라색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좀 빨갛게 그리고 에코에서는 녹색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뭐 많지는 않죠. 도어에는 아예 없습니다. 6단 자동변속기는 그냥 내버려두면은 일을 뭐 적당히 알아서 하는데 이 차가 그러니까 스포트 모드로도 쓸 적에는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땡기면 마이너스 땡기면은 다운 시프트고 플러스 땡기면 업 시프트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나머지 에코나 마이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마이너스를 땡기면은 회생 제동 단계를 한 단계 올리는 거 그리고 반대면은 회생 한 단계 내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겸용해서 쓰는데 아무튼 스포트 모드로 두고 달릴 적에 그래서 이제 이 시프트 기어 셀렉터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때 좀 더딘 것 같아. 더디게 움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의지대로 더 좀 내리고 싶은데 안 내리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어깃장나진 않아요. 예. 네. 지금 그리고 꽤 고속인데 이런 고속에서도 이런 정숙성적인 게 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들어오는 소리도 마찬가지고 옆에 들어오는 이 횡풍 제어도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보완했다고. 확실히 이제 고속에서도 더 조용해진 게 사실이고 무엇보다 이거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조합이 배기량 대비 뭔가 속도를 올려감에 따라서 숨이 죽는 구간이 되게 늦게 있어요. 이건 뭐 전에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가진 차들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 뭐 가장 최근에 산타페 하이브리드만이 아니라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쾌활하고 그리고 힘 빠지는 것도 늦게 있고 아주 그러니까 되게 다재다능하게 여러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저는 현대차 탈 때마다, 현대 하이브리드 차 탈 때마다, 아, 현대도 이게 어떤 단지 효율성만 끌어올리려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은 게 아니라, 그거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퍼포먼스, 그런 성능, 주행성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예컨대 운전자가 치고 나가고 싶을 적에 빡 치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또 제어하는 느낌,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개발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탈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뭐 E-Ride 젠 1, 젠 2라든지 뭐 토크 벡터링, 그런 걸 모터를 가지고 왜 하냐 말이야. 그런 걸 보면 정말, 뭐 요즘 말 맞다나 진심이구나. 되게 좀 진지하게 그쪽을 개발을, 이 하이브리드를 눈여겨서 개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더뉴 투싼 하이브리드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차주 인터뷰는 진행 못했는데 투싼 하이브리드 차주가 없어요 주변에. 아무튼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